예, 그러면 넘버원은 은데, 는데, 이거 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애드 인포메이션,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뭐 비가 오는데, 있고. 지난주에 다 했죠. 오늘은 122페이지, 1, 2, 2. 가다, 갔는데, 가는데,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지금 뭐 can I contact 연락이 안 돼요. 아니면 뭐 재밌다고 해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먹다 하면 past tense 먹었는데, present tense 먹는 먹는데, 먹는데 쓰다 썼는데 썼는데. 쓰는데 듣는데, 듣다. 들었는데 어제 음악을 들었는데, 듣는데 듣는데, 살다. 따라하는데 알았는데, 사는데 아는데, 춥다. 주었는데 주웠는데, 죽는데 듣는데, 부르다. 불었는데 불렀는데, 아 불렀는데 부르는데 부르는데, 짓다, 지었는데 지었는데, 지는데 짓는데. 네, 그래서 뭐 보면 살았는데 춥다는 뭐예요? 춥다? pick 픽업. 보통 그 바닥 플로어, 바닥에서 픽업 하면 이게 춥다예요. 바닥에서 픽업, 춥다. 그래서 어제 길에서 핸드폰을 주웠는데, 어제 픽업 핸드폰, on the road 핸드폰을 주웠는데, 주인을 못 찾았어요. I cannot find owner. 그 핸드폰 owner, 주인을 못 찾았어요. 주웠는데, 짓는데, 짓다는 뭐예요? 뼈 밀. 옆에 새 건물을 짓는데, 옆에 지금 뉴 빌딩을 밀 지어요. 짓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짓는데 past tense 하면 지었는데. 네, 그래서 background information. 비싸다 past tense 하면 있었는데, 비쌌는데, 프레젠텐 있었는데, 비싼데, 좋다, 좋았는데, 좋았는데, 좋은데, 좋은데, 나쁘다, 나빴는데, 나쁜데, 나빴는데, 나쁜데, 멀다, 멀었는데, 멀었는데, 먼데, 아, 이거는 뭔데, 그 집이 주었는데, 뭔데, 근데 춥다, 주웠는데 추웠는데, 추운데 추운데, 커피 마실까요? 다르다? 발랐는데 알랐는데, 다른데 다른데, different, 다른데, 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있는데 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뭐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영화표가 있는데 같이 영화 볼까요? 있는데. 회사원이다. 회사원. 회사원이었는데 이었는데. 회사원. 회사원인데 인데. 요리사다 하면 다르죠? 요리사다. 머리사 인데 요리사다. 머리 요리사. 이아 요리사 요리사 그래서 이 여리사였는데 to be는 예요, 이에요예요. 예요, 네. 이에요. And past tense 하면 였어요. 였어요, and 이었어요. 이었어요.
여기 플러스는데 이었어요는 이었는데 이었는데 회사원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였어요 이었는데 또 요리사였는데 파스텐하면 우리 엄마는 옛날에 요리사였는데 지금은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사였는데 프레젠테하면 요리사 여리사인데 요리사인데 인데 인데 프레젠테하면 뭐 인데 뭐 요리사인데 이렇게 숏폼으로도 해요. 하는데 보통은 뭐 인데 프레젠테는 same, 파스트는 different. 이었는데 였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ackground information, add information. And next. 그러면 number 2는 을. 을은 modify noun, future tense. 쇼핑할 사람, 회의할 사람, 영화 볼 사람, 책을 읽을 사람, 먹을 먹다 플러스 음식 하면 먹은 음식? 먹을 음식 먹을 음식. 먹은 음식 하면 already 먹었어요. 네, 먹는 음식 하면 present tense 먹은 음식 past tense 먹을 음식 하면 future tense 그렇지. 여기는 이제 future tense이죠. 지금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하면 present tense이고 아침에 먹은 음식이 뭐예요? past tense. 그리고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 future tense. 뭐 보다 드라마 하면 지금 보는 보는 드라마. 드라마 어제 본 드라마. 본 드라마 오늘 밤 오늘 tonight 올 드라마 볼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하면 이제 퓨처 텐 여기는 이 퓨처 텐이에요. 을뭐볼 먹을 마실 만날 사람 읽을 책 고향에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한국어, 한국 문화 수업을 들을 사람. 네. 124페이지, 여기도 뭐, modify noun, 을, plus noun, verb. 그래서, 여기는 라디아 A, 크리스탈 B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끊을 계획? 끊을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끊을 계획? 끊을 계획. 크리스탈? 네, 그러는데 끊지 못했어요. 이것도 끊지 못했어요. 끊지 못했어요. 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계속 담배를 피울 계획 거예요? 피울 끊을, 거예요? 피울 거예요? 피울 거예요? 네. 아니요. 끊을 생각인데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So, 얼마 전에, a few days ago, 뭐, 얼마 전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담배를 끊다는 뭐, cut, quit, stop, 맞아요. stop cigarette. 담배를 끊어요. 근데 끊을 계획은 plan이죠, plan. 담배를 아직 이건 퓨처 텐이에요. 퓨처. 그래서 아직 안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I will stop cigarette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can I finish 끊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continue 계속 will smoke
담배를 피울 거예요? 아니요, 끊을 생각인데, 끊을 생각? 그러면 나중에 끊어요.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 않아요. Not easy. 담배를 끊을 생각, 뭐, 끊을 계획이에요. And 두 번째는, 라디아, 지은 씨 요즘 운동하세요? 아니요, 바빠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운동을 계획이에요. 아닌가? 운동할 운동할 계획이에요는 can. 다음 달부터 운동할 계획이에요는 괜찮아요. 운동할 거예요. 운동할 계획이에요. 크리스탈 씨, 요즘 운동하세요? 아니요, 바빠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클럽 시청할 계획이에요. 다음 달부터, 원무? 다음 달부터? 헬스클럽 헬스 클럽? 신청할 계획이에요. 신청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신청할 계획이에요. 신청할 계획에는 다음 달부터는 좀 이상해요. 다음 달에 신청은 보통 한 번만 하죠. 한 번, apply, only one time. 그래서 다음 달에 신청할 계획이에요는 아주 좋아요. 다음 달에 I will apply, 신청할 계획이에요는 괜찮은데, 다음 달부터, 이거는 이제 from이죠, from. 하면은 이제 계속 continue인데, 신청을 continue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헬스 클럽에서 운동할 계획이에요는 can.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터라서 계속 continue 운동할 계획이에요. 신청할 계획이에요 하면 only one time, 다음 달에 신청할 계획이에요. 혹시 이해했어요? Understand?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운동할 계획이에요. 뭐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계획이에요. 좋아요. And 유키 씨는 라디아 언제까지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이거는 3, 4년 계획이에요. 지금 3, 3, 4년쯤 4년쯤 계획이에요. 뭐 3, 4년쯤 배울 배울 거니까 배울 계획이에요. 3, 4년쯤 배울 을 계획이에요. 3, 4년쯤 공부할 계획이에요는 can. 3, 4년쯤 공부할 계획이에요. 배울 계획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한국에서 살 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봐야 하죠. 그때까지 되지요? 계지, 그때까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봐야 하겠지요. 봐야 하겠지요? 네, 하겠지요. 그때까지 봐야 하겠지요. 그때까지, 뭐, 봐야 하겠지요는 안 하고, 보통 그때까지 가봐야 하겠죠. 이렇게는 하는데, 가봐야 하겠지. 이거는 이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그때까지 할 거예요. 이 3, 4년쯤 공부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알것 같아요 할때 그때까지 아, 알것 같아. 가봐야겠죠. 알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봐야겠죠. 이렇게는 쓰긴 써요. 오케이, 그때까지 가봐야겠죠. 지금은 잘 몰라요. 네. 오케이. 크리스탈 유키 씨는 언제까지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반년 전의 계획이에요. 다시 원문. 반년? 반년. 반년? 합? 네. 반년 전에 전에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이상하네요. 반년 전에. 언제까지, until when? 이 질문은 언제까지 will you study Korean language 배울 거예요?
근데 반년 전, 이거는 이제 비포예요, 비포. 그래서 반년은 six months 맞아요? 네. 그러면 6개월, six months, 뭐 6개월 배울 계획이에요. 6개월 공부할 계획이에요. 이건데 반년 전 하면 six months 하고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이거는 질문이 until when, 언제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뭐 6개월쯤 배울 거예요는 can. 근데 반년 전에 계획이에요 하면 이거는 못 해요. 반년 전은. 아니면 좀 바꿔서 반년 전 언제 했죠? 반년 전에 배울 계획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past tense이고 여기는 future tense이라서 말이 좀 이상한데 반년 전에 배울 계획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I make plan 뭐 six months ago 이렇게는 뭐쓸수 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반년 전에 이 study plan을 만들었어요. 이렇게는 can. 이 질문하고는 다르지만. 근데 그냥 반년 전에 배울 계획이에요. 이건 안 돼요. 반년 전에 배울 계획이에요. 이거는 past tense하고 future tense이 믹스가 돼서 안 돼요. 이렇게는 못 해요. 반년 전에 배울 계획을 만들었어요. 하면 past tense. 아니면 뭐 6개월 뭐 반년 동안 배울 계획이에요. 반년 동안 배울 계획이면 can. 반년 동안 6 months ago 뭐 반년쯤 배울 계획이에요라고 해야 돼요. 반년 전이 저는 안 돼요. 저는 before. 반년쯤 배울 계획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한국에서 살 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나중에 살 거예요. 나중에 살 거예요. 살 거예요. 뭐, 살 계획이에요. 뭐, 펜. 그때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을인데, 여기 보면, 끊을 생각. 담배를 끊을 생각이에요. 끊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운동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안 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할 계획.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신청할 계획이에요. 여기서는 뭐 배울 계획이에요. 공부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보이네요. 이번에 크리스탈 씨 먼저 해볼까요? 램핑 씨는 내년 2월에 졸업하지요, right? 네. 졸업한 다음에 뭐? 하는 하는? 여기 이제 퓨처 텐에 뭐할 하면 뭐할 생각이에요? 뭐할 거예요? 하고 쌤. 졸업을 한 다음에 뭐할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신청할 거예요. 신청할 거예요. 뭐 신청할 생각이에요. 신청할 거예요 하고 같아요. 신청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을 하니까 신청할 생각이에요. 또 졸업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어플라이 신청할 생각이에요. And 라디아, 졸업을 한 다음에 뭐할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생각이에요. And 크리스탈 씨, 회의가 언제 시작해요? 사장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사장님이 오시면 회의 시간 예정이에요. 회의 시간 예정이에요는 안 되고, 회의 시간 예정은 뭐 스케줄 플랜인데, 회의하다 플러스 예정 하면 퓨처 텐스. 회의할 예정이에요. 회의할 예정이에요. 뭐 회의할 계획이에요. 회의할 생각이에요. 다. 사장님이 오시면 회의할 생각이에요. 사장님이 오시면 회의할 계획이에요. 회의할 예정이에요. 회의가 언제 끝날까요? 사장님이 늦게 와서 회의 시간이 연장할 거예요. 사장님이 늦게 와서 회의 시간이 연장할 할 거예요? 거예요. 회의가 언제 끝나? 근데 질문은 좀 다른데. 회의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요? When finish? 잘 모르겠지만, 뭐, 잘 모르겠지만, or, 뭐,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사장님이 늦게 와서 회의 시간이 연장할 거예요는 안 되고, 연장될 거예요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연장되다. 연장하다 하면 내가 딜레이 포스트폰하면 연장하다인데, 이거는 제가 안 하고 become, 그래서 연장되다라고 해야 돼요. 사장님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고 사장님 때문에 연장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연장할 거예요는 그거는 이제 제가 연장할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이 연장할 거예요. 이렇게 연장할 거예요. 라디아 씨, 사장님이 회의가 언제 끝날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It will be finished around 2 o'clock. 하면? 2시에 끝날 것 2시쯤? 같아요. 2시쯤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뭐, 2시쯤 끝날 계획이에요. 끝날 예정이에요. 또 뭐, can, maybe, 아마, 2시쯤 끝날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연장될 거예요. 네, can. 혹시 질문 있어요? Question? 이거는 좀 어려워요, 선생님. 아, 을. 왜냐하면 그 마지막 sentence 그 시, 계획 계획, 뭐지? 아, 그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네, 그 때문에 그분을 그런데 이제, 만드는 네, 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 항상 질문, question ending하고 이 대답, answer ending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할 계획이에요? 하면 뭐 answer는 뭐할 계획이에요라고 하면 돼요. 보통 항상 질문하고 대답 엔딩이 같으면 돼요. 내일 뭐할 계획이에요? 친구를 만날 계획이에요. 커피를 마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 때문에 그좀 문장 만들면 어려워, 좀 어려워. 어려워요. 쉽지 않죠? 뭐할 계획이에요? 뭐할 생각이에요? 또 다른 거 친구를 괜찮아. 계획이 돼. 만날 생각이에요. 커피를 마실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계획이에요? 뭐 예정이에요? 이건 다 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다 플랜이에요, 플랜. 왜냐면 퓨처이기 때문에. 아, 퓨처. 그래서 언제까지 배울 거예요? 뭐 언제까지 살 거예요? 언제까지 살 거예요? 언제까지 배울 거예요? 아마 언제까지 배울 거예요? 라고.
네, 연습을 좀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modify 나온 을 가다 하면 갈 생각이에요. 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올해 갈 나라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갈 컨트리, 갈 플랜, 갈 플레이스. 먹다, 먹을 음식, 먹을 저녁. 오늘 먹을 저녁은 뭐예요? 라고 퓨처. 쓰다, 다음에 쓸 핸드폰은 아이폰이에요. 지금 쓰는 핸드폰은 삼성폰이에요. 쓸 핸드폰, 쓸 something. 듣다, 다 들을 들을 노래, 들을 음악, 살다, 살다 살 살 집. 또 10년 후에 살 집은 어디예요? 나중에 살 집. 줍다, 주울 줄뭐 something, 줄 아이템, 줄 돈. 부르다, 불을 부를 노래. 있다, 지울 지을 집, 지을 건물. 건물이 뭐예요? 건물 빌딩 빌딩. 저 회사에서 나중에 지을 건물이 뭐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나중에 지을 건물이 뭐예요? 공부하고 있다. 공부 있을 있다 하면 있을. 공부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하고 있을. 그래서 항상 을 하고, verb plus 을, and then plus noun이에요. 항상 always with noun. 먹을 음식, 쓸 핸드폰, 들을 노래, 살 집. 그런데 이 을은 future. 그래서 아직 지금 아니고 나중에 later. 나중에 먹을 음식, 나중에 지을 집. 오케이. 그렇습니다. And vocabulary, 공공생활, 폭포. 여기 우체국, 은행, 출입국 관리 사무소, immigration이죠. 폭포는 소포 우체국, 파슬이죠, 파슬. 폭포. 통장. 통장, 통장, 은행. 통장은 뱅크. 빠른 우편, 우체국? 우체국. 빠른 하면 뭐 fast express, 빠른 우편, express mail. 수표, 은행? 수표는 그 check money. 환전, 환전, 은행? 환전이 뭐예요? currency, 뭐지? currency, exchange currency? Exchange money, 환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And box. box, 우체국. 박스 우체국인가? 아마 속보할 때 박스도 필요하겠죠. 박스는 박스겠죠. 박스 한국 이름은 상자예요. 상자. 상자, 뭐 박스. 대팩이에요? 네? 대팩? 택배? 택배? 택배는 딜리버리, 택배. 딜리버리, 네, 오케이. 택배 하면 딜리버리 서비스. 이렇게 박스는 상자. And 비자 연장.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연장 하면 extend 비자를 연장해요. 서울. 서울 어디니? 우체국. 서울은 스케일. 스케일은 웨이크스케일. 서울. 외국인 등록증. 졸업국 관리 아마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아요. 외국인 아이디카드. 레지스터.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출입국 관리 리슈 사무소. 리슈. 재발급. 현금. 은행.
현금은 뭐 우체국도 필요하지만 은행, 현금은 캐시, 은행. 여기는 라디아 우체국이네요. 우체국 포스트오피스. 내용물 아마 컨텐츠 보장하다 팩. 라디아 손님 피탈 직원 할게요. 누구죠? 라디아 손님. 손님? 아, 네네. 제가 예, 소포를 보내려고 왔는데, 가는데요. 내용물이 뭐예요? 옷이에요. 옷이요. 그럼, 옷이요. 네. 그럼 이렇게 보장하시면 안 되고 박스에 넣었어요 해요. 그래요? 박스는 어디에 있어요? 그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내용물, what content, what inside? 내용물이 뭐예요? 옷이요. 그럼 like this 이렇게 팩 포장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and 박스에 넣으셔야 해요. Have to put in the box. 그래요? 박스는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은행. 이번에는 크리스탈 손님, 라디아 직원. 이 톤을 다르로 환전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에 이름, 여권 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환전 금액도 숫자로 써주세요. 써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수표도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 자리 숙소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요.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말레이시아 링깃을 있는데, 링깃을 달러로, 센트 달러, US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는데요. I want exchange. 신청서, application form, 신청서에 이름, 여권 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환전 amount, 금액도 숫자로 써주세요. 그래서, 뭐, 3,000 링깃, 이걸 숫자는 number죠? number. 네, 넘버. 이게 숫자예요. 숫자로 써주세요. 3,000 링깃. 하고 아마 위에 뭐 3,000 링깃하고 텍스트로도 쓰고 뭐 숫자로도 쓰고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책 수표도 현금으로 please change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짜리 수표예요? 100만 원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이 수표를 책 수표를 뭐 change 또 현금 캐시로 이 100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네. 은행. 세 번째는 이미그레이션. 서명하다 하면 사인. 연장하다, 익스텐드, 예정 하면 플랜. 이번에는 라디아 손님, 스타일 직원. 이자를 연장하려고 왔는데요. 연장하려고 왔는데요, 크리스탈. 필요가 없네. 여권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플랜 예정. 예정이세요? 네, 내년까지예요. 그럼 이 신청서를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 주세요. 서명하세요. 아, 하세요. Please 서명하세요. sign. 서명하세요. 여기에 이름을 쓰면 돼요? 네. 여기 이름 쓰면 돼요. 제가 비자를 익스텐드 하려고 왔는데요. Please show your passport. 네,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How long? Will you stay in Korea? 내년까지요. Until next year. Next.
이 신청서 쓰세요. 그리고 사인 예. 여기에 이름을 쓰면 돼요. 네. 엔 바라기. 여기는 떼어내다. 떼어내다 하면 tear off, take off, 떼어내다. 그래서 붙이다 하면 stick, 뭐 attach, 그리고 그거를 take out, take away, 뭐 tear off 떼요. 하면 떼어내다. Take off. And 깨지다 하면 뭐 Break. broken, break, broken. 다 되다 하면 뭐 finish or done.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또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깨졌다. 여기는 이제 예문을 만드십시오. 있는데 예문, example sentence를 만드십시오. 도자기, 세라믹, 도자기가 ground, 땅에 fall down, 떨어져서 broken, 깨졌어요. 이 그릇은 깨지기 쉬우니까 패키지, 포장을 잘 하세요. 깨졌다.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blow windy, 창문이 깨졌어요. 창문이 broken, 깨졌어요. And 옷에서 가격표를 가격표를 대여내고 입으세요. 떼어내고 입으세요. 옷에 가격표가 있어요. 사이즈 가격표 사이즈 가격표 표 티켓? 티켓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태그죠. 태그 아, 태그. 가격표. 그래서 옷 가격표. 사실 표 하면 뭐 테이블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 태그. 아, 그 대. 이게 네. 가격표예요. 이 가격표를 떼어내고 입으세요. 가격표를 떼어내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떼어내고 입으세요. And example 뭐 있을까요? 가격표를 대면 옷을 입었을 때 표네요. 뭐 떼면 뭐 아, 떼어내면 대면, 아, 대면. 같은 떼면 옷을 입었을 때 편해요. 편해요. 옷을 편한. 입었을 때 편해요. 그 크리스탈 혹시 썼어요? 크리스탈? 헬로?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 떼어내다. 가격표를 떼면 옷을 반번이 안 돼요. 반품이 안 돼요. 근데 옷을 아니고 옷이 반품이 안 돼요. 옷을 반품할 수 없어요. 가격표를 떼면 맨날 리턴 반품이 안 돼요. 캔? 아니면 뭐 떼어내다. 그 런닝맨을 보면 런닝맨을 보면 멤버들이 뭐를 떼어내요. 이름표, 이름표를 이름표. 맞아요. 그래. 멤버들이 이름표, 네임 태그죠. 이름표. 네. 이름표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그등 뒤에. 등. 또 등에 붙어요. 스틱. 네. 등에 붙은 이름표를 떼어내요. 런닝맨에서. 요즘도 이 게임 많이 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못. 옛날에,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지금 없어요. 안 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등에 붙은 네임 태그를 떼어내요. 이게 떼어내다. 여행 준비는 이제 다된 거예요. 안된다 거예요? 된 거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되다 이거를 이용해서 예, example이죠. 얘가 ex예요.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아, 크리스탈 먼저 해볼까요? 크리스탈 여행 아, 다 되다 하면 네, 아, 되다. 옷이 다 포장하면 하면 돼요. 돼요? 아, 이래가지고 그 여기 지금 여러분은 여기 질문 and answer 이렇게 했네요. 질문 and answer. 사실 여기는 이제 이다 되다를 이용해서 just make any sentence 문장을 example sentence를 만드세요. 잠깐만요. Anyway, 여행 준비는 이제 다된 거예요? 옷이 다 포장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옷만, 보통 옷만, 옷니, 언니 옷만 다 클로스. 포장하면 돼요. 하면 can. 옷니 클로스만 하면 돼요. 네. 라디아, 다 되다. 물건을 다 샀어. 다 뜹니다. 물건을 다 샀어. 다 뜹니다. 그냥 다 패키징 팩 사. 싸서 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물건을 다 팩, 싸면, 싸면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다 싸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물건을 패키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패키지하면 됩니다. 다 싸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재밌는데요? 괜찮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example, 다 되다 하면, 나 대단. 어떤 일이 여행 준비. 다 됐어요. 일이 다다 됐어요.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요리가 다다 됐어요. 됐어요. 청소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끝났어요 하고 same. 일이 끝났어요. 요리가 끝났어요. 다 됐어요 하면 done, finish 하고 같아요. same. 다 되다. 여행 준비는 다된 거예요? 하면 Did you finish your prepare package? 네. 엑셈플이니까 이거는 그냥 example을 만드세요 하고 요. And next page. 여기는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오늘 오다 손님 선착순 사은품. 오늘 오신 손님께는 손님한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드립니다. 프리 기프트를 드립니다. 선착순은 first come, first serve. And 2번 한스씨 교실 옷 두고 가다. 크리스탈 혹시 했어요? 크리스탈? 네, 여기 안 했어요. 아, 여기 안 했어요. 한스 씨 교실 옷 두고 가다. 라디아 씨 혹시 했어요? 네, 네. 좀. 한수 씨는 교실에 옷을 두고 갔어요. 옷을 두고 갔어요. 그렇죠. 한스 씨는 교실에 옷을 두고 갔어요. 두고 가다 하면 뭐 leave behind. 교실에 클래스룸에 옷을 두고 갔어요. 오케이. 분홍색 옷 입다, 어린이, 종합 안내소, 보호하다, take care. 이것도 라디아? 좀 어려워요. 네, 해볼게요. 그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이 찾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종합 안에서 연락 주시거나 번호 한신부 뽀뽀뽀뽀 그다음 피니쉬 보호하신 분. 네 신분 네 신분 보안신분? 네. 피니시? 네. Cannot finish. 오케이.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find 아를 child 네. 찾고 있어요. 이 아이를 종합 안내소 general 저 information 안에서 연락 연락 주시거나 주시거나
or 보호하신 분.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 네네네. 지금 아이가 없어요. 미싱. 네네네네네, 맞아요. 이 아이를 보신 분은 이 아이를 봤으면 종합 보시면. 안내소로 연락 주세요. 근데 보호하신 분 이건 안 되는데 어려운 네, 그거 때문에 문제네. 끊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데. 근데 저좀 어려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아이를 찾는 게 아니고 부모를 찾는 걸로 하면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이가 종합 안내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이를 지금 종합 안내소에서 부모님 찾으세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빨리 오세요 하면은 쉽죠, 조금. 그런데 어린이를 종합 안내소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거고. 여기서는 어린이를 좀 찾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하면은 이게 이제 보호하신 분이기도 어렵네. 보신 분은 종합 안내소로 연락 주시거나 보호하신 분도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할 수는 있겠네요. 이 아이를 보신 네, 분은 잠시만. 종합 안내소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보호하신 분도 종합 안내소로 연락 주세요. 네. 미스 컨택. 좀 어려운 그거죠. 세 네. 번째. 오케이. And next question. 까만색 가족 까만색 가죽 여 지갑 종합 안내소 가죽 지갑. 보호하다. 네, 이거는 이거는 까만색 가족 지갑 놓고 가신 분. 전압 안에서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까만색 가죽 지갑 놓고 가신 분 종합 안내소 있습니다 하면은 좀 이상하죠? 이거는 사람이 종합 안내소에 있어요예요. 지금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지갑이 있죠? 네, 맞아요. 까만색 가죽 지갑이 종합 안내소에 지갑.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 지금. 까만색 가죽 지갑이 종합 안내소에 있습니다. 연락하신 가죽 지갑을 잃어버린 분이 종합 안내소에 있어요는 아니에요? 까만색 가죽 네. 지갑이 종합 안내소에 써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는 can. 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갑이 있는 거예요. 지갑, 네. 좀 쉽게 하면 까만색 가죽 지갑을 종합 안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까만색 가죽 지갑을 종합 잠깐만요. 안내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갑 주인은 빨리 오세요. 네. 하고 하겠죠. 오케이. 저녁 9시 이후 야채 가격 50% 할인되다. 이건 좀 쉽네. 네. 크리스탈? 이번에 크리스탈 해볼까요? 크리스탈 씨, 저녁 9시 이후 야채 가격, 디스카운트 저 50%. 저녁 9시 이후 많이 야채 가격 50 50% 50% 할인 돼요. 돼요. 뭐 됩니다. 할인돼요. 펜. 또 저녁 9시 이후에 시간 하면 하면 더 좋아요. 저녁 9시 이후에 저녁 9시 이후에는 많은 야채 가격이 50% 할인돼요. 50% 할인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저녁 9시 이후에 야채 가격이 50% 할인됩니다. 라디아 씨는 혹시 어떻게 썼어요?
조금 긴데. 오늘 저녁, 뭐지? 9시? 9시 이후 약재 가격 산신분들 걔는 50% 할인된 뭐지? 카 할인 할인된 카 뭐지? 이거 뭐지? 가격으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가격으로 드립니다. 캔. 근데 오늘 저녁 9시 이후 야채 가격 아니고 야채 사신 분들께는 40분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거 사신 하면 안 되고, 사신 분 하면 already 야채를 샀어요. 이상하죠? 아직, 그러시게. 아, 네네. 오늘이니까. 또 이거는 이제 퓨처 텐, 야채, 사실 뭐, 혹시 사실도 캔, 사실, 뭐, 플라이, 야채 살 분들, 뭐, 사는 분들 이렇게 하네. 야채 사는 분들께는, 사시는 분들께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9시 이후에 야채를 사시는 분들께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것도 뭐 캔. 오케이. 그래서 야채를 산 분은 안 돼요. 산 분은 파스 캔이라서, 그건 네. 원래 산 사람이라서. 에 마지막. 오늘 2시 미술관 벽 그림을 그리다 행사가 있다 예정. 이거는 어떻게 썼어요? 오, 이거는 어려워. 예정 때문에. 오는 3시에 미술관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진행된 예정입니다. 몰라, 모르겠어.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2시에 아. 미술관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사가 있어요. 플러스 예정 하면 있을 아저씨. 예정.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림 그리고 싶으면 빨리 오세요.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케이. 예정은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네, 알긴 하는데, 좀 그래요. 네, 또 행사가 마지막에. 있을 예정. 야채 사시는 분, 야채 가격이 50% 할인돼요. 네, 종합 안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하다, 유스, 넓다, 라지, 와이드, 누르다, 프레스, 열다, 오픈.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이 안내 방송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하철? 지하철에서 나와요. 지하철역 스테이션. So this station 이 역은 subway and platform gap 사이가 넓습니다. Watch out your step. 발 조심하세요. And 라디아 2번 해볼까요? 네,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실 분은 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다 present tense. 무슨 뜻? 누르는? 모르다 present tense. 모르는? present. 모르는? present tense?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부르다 불러요.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누르다 누르다 내려요 내려요 눌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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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정류장 버스탑에서 내리실 분은 배를 눌러주시거나 눌러주시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Please press bell.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resent tense plus 주세요 하고 same. 눌러요.
앤 크리스탈, 오늘도 한번. 오늘도 저의 백화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면 이거는 우리죠? 우리 뭐 험블 폼이에요. 험블. 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use our department store. 오늘 백화점에 생선 가게가 새로 문을 열렸습니다. 열었습니다. 네. 오늘 백화점에 새로 센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괜찮겠네요. 열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뭐 캔.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면 이제 already open 했어요. 아직 안 했군요. 할 거예요. 하면 뭐 엽니다. 새로 문을 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오픈해요. 위에는 오늘 오픈했어요. 둘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백화점 안내방송. And 여기는 이것도 혹시 다 했어요? Finish? 네. 네. 어렵지만 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5분만 5 minutes 네. 쉬는 시간 5분 브레이크하고 혹시 안 했으면 이거 하고 여기까지 한번 다 지금 써보세요. Right now 잠깐 쉬었다 브레이크.
해볼까요? 로. 네. 네. 여기 알맞은 단어를 쓰십시오. 가로, 세로 있어요? 가로, 세로. 가로는 across, 세로는 down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로 하면 이렇게 쓰죠. 가로. 가로는 가로 이 across, 세로는 세로 세로. 세로는 다운. 가로, 세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거 가로, 세로. 네, 그래서 가로는 이게 가로. 네. 이게 세로. 그래서 보면 세로 물건이나 표를 사는 행동 넘버 원 이거 써 있네요. 구매. 구매하면 물건이나 표, 티켓을 사는 액션 행동을 구매라고 한대요. And 2번 가로 표를 파는 시간. 매표 시간. 매표 시간. 그래서 표를 파는 그 티켓 박스를 뭐라 그래요? 티켓 박스? 티켓 박스. 티켓 박스? 표를 어디에서 표를 사요? 표 뭐를? 파는 곳? 표 사는 온라인? 곳은 매표소라고 해요. 아, 매표소. 미쳤어. 아, 티켓. 여기 뭐 매표소. 매표소, 이 티켓 오피스 티켓 박스를 매표소. 그래서 매표 하면 표를 사요. 이게 매표예요. 매표. 시간, 표를 사는 시간, 매표 시간. N, O, 3번 다운 볼까요? 3번. 책이나 DVD 등을 빌리다. 대여하다. 대여하다. 대여하다 하면 뭐 렌트죠, 렌트. 대여하다. 네, 3번 가로.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 우리 개인. 대인. 대인. 그래서 극장에 가면 대인 뭐 15,000원. 소인 10,000원, 뭐 8,000원 이렇게 많이 해요. 5번에 다운,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이, 소인. 소인, 대인, 소인. 6번 가로, 가로.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새 등의 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뭐예요? 펫은 애완동물. And 7번, 다운, 세로, 7번. 몸을 친구,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다, 일을 해요. 행동하다. 행동하다, 행동해요. 액션이 행동이에요. 행동하다. And 8번, 가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과 같이 신분증,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증명서, 서티피케이션, 신분증. 신분증, 아이디카드, and 9 다운, 종이, 유리, 글라스, 플라스틱 등으로 쓰레기를 share, split, 나누어 버리는 것. 불리하다. 불리하다. 분리하다. 분리하다도 하고, 보통 쓰레기를 나누어 버려요 하면 분리수거라고 돼요.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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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다도 괜찮은데, 분리수거. 둘다 괜찮네. 분리하다, 분리수거. And 물건을 산 후에 남은 left money. 그 남은 돈. 버스룸 돈. 버스룸 돈.
돈이 남았어요. 체인지 지금. 머니, 거스름 돈. 오케이. 가로, 세로 퀴즈가 있네요. 이 가로, 세로 퀴즈는 사실 신문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신문이나, 잡지 매거진. 신문, 잡지에 있는 퀴즈. 취소는 cancel, 시는 뭐 time이에요. 시 하면 time, 때하고 시타임. same. 취소할 때, 때, 시. 취소할 때, 예약할 때, 구매, buy, 구매할 때, tear, rent, borrow 할 때, 시.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ll tell you,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여 하면, 뭐로? 대해서. about, 대해서, 대하여, same. 그래요. 한국에 대하여, 같아요. 대해서, about 대해서. Korea. So, I'll tell you about careful, 주의해야 할 포인트. When you buy something item in internet, 인터넷에서 물건 buy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살때뭘 주의해야 되죠? 가짜거나, 가짜 아이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지? 퀄리티 하면 품질. 네네. 퀄리티, 품질 퀄리티도 조심하세요. 있어. Have to check, 확인하세요. 장난감, 같은 호이? 물건? 네네. 아, 왜냐면 그 보여는 사진은 달라요. 사진하고 달라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착각을 리뷰를 확인하세요. 네. 리뷰는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쓰잖아요. 그 아이템 막 리뷰. 그렇죠? 리뷰를 확인해야 되고. 그 품질이네. 품질. 그것도 퀄리티. 사진하고 달라요. 그래서 품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그 딜리버리 타임도 배송 시간. 배송 시간을 확인하세요. 이게 택배 뭐 딜리버리인데 어떤 아이템은 2주일, 3주일 걸려요. 리오델 배를 타고 중국에서 막 한참 와서 맞아요. 그런 아이템도 있고 어떤 거는 KL에서 빨리 뭐 하루 이틀 온 것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2번 크리스탈 2번 해볼까요? 파티 장소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디 갔어? 없네. 어디 갔지? 오케이 나디아 해볼까요? 파티 장소. 파티 장소 예약 시에는 미리 예약금을 내주셔야 합니다. 파티 장소 예약 시. 파티 장소 예약할 때는 미리 예약금을 내주셔야 합니다. 굿. 3번. 3번 DVD 대여 시 예능 받으신 신분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DVD를 렌탈할 때 DVD 대여 시에는 반드시 must 신분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면은 뭐 꼭이에요. 꼭, 네. 반드시 꼭 must have to certainly 크리스탈 왔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And 크리스탈 해볼까요? Number 4, 4번. 크리스탈 있어요? 네. 네, 있어요. 21. 21 전에 신혼여행 취소 시 여행비를 모두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일 전에 20 days ago, honeymoon을 cancel, 취소할 때, 취소 시에는 여행비를 모두 리펀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15일 전에 취소해요 하면은 뭐100% 환불은 안 돼요. 이 얘기죠.
20일 전에는 다 모두 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15일 전, 5일 전, 3일 전에는 올 환불은 안 되고 아마 maybe 50%, 30% 이렇게 환불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 시, 예약 시, 뭐다 when이에요. when, while. 내용물, 저울, 포장하다, 패키지, 깨지다, 브로큰, 소포, 파슬, 번호, 표, 넘버 티켓, 배편, 마이 쉽봇 다된 거예요. Is finish? 다 됐습니다. Finish. 우체국에 들어가서 직원 손님이 있네요. 나디아 직원, 크리스탈 손님, 제가 안내 직원, 안내 직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번호표를 뽑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띵동.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표를 좀 보내려고요. 네, 내용물이 뭐예요? 유리 그릇이요. 그럼 축척에 가셔서 크기에 맞는 박스를 놓고 보장하세요. 그릇은 깨지기 쉬우니까 잘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보장 다 했는데요. 박스 위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를 써주세요. 항공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요, 급한 곳은 아니니까 해변으로 보내려고요. 배편, 배편으로. 배편. 여기 지을 위해 놓으시겠어요? 저울, 저울 위에 위에 올려 올려 놓으시겠어요? 놓으시겠어요? 올려 놓으시겠어요? And by boat? 내 편으로 보내면 95,000원입니다. 아, 9,500원입니다. 9천, 아, 9,100원. 9,500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다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아, 된 거예요? 아,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번호표, 넘버 티켓을 뽑고, 뽑아요, select. 뽑고 잠깐만 왜 기다려 주시겠어요? 번호표가 있죠. 번호표 있고 뭐 73번 있고 뭐 기다리는 사람 5명, 6명 이렇게 번호표에 써 있어요. 띵동.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What inside? 내용물이 뭐예요? 유리 그릇이요. 글라스 볼, 유리, 그릇 하면 볼. 그럼 저쪽에 가셔서 크기에 맞는 사이즈에 핏, 맞다 하면 핏, 크기에 맞는 박스에 넣고 패키지 포장하세요. 그릇은 easily broken, 깨지기 쉬우니까 잘 싸세요. 포장하다가 싸다 하고 같아요. 팩. 싸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포장 다 했는데요. Finish. 박스 위에 받으실 분, 받을 사람, 이름, 성함, and address, 주소를 써주세요. 에어메일, 항공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요, not urgent. 급한 것은 아니니까 배편으로 보내려고요. 여기 스케일 위에 올려 놓으시겠어요? 배편으로 보내면 9,500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다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Finish. And 마지막 pronunciation 발음이네요.
1번. 1번은 어떻게 읽어요? 넘버 원. 전동차? 전동차. 2번. 승강장? 승강장. 3번. 춤을 추는? 춤을 추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4번. 장책로? 이것도 어렵네. 장책로? 빨리 하면 어떨까요? 빨리. 장책로? 산책로. 산책로예요. 쟁. 산책로. 산책. 장책로. 책하면 어려워요. 산책로. 전동차, 승강장, 춤을 추는 산책로 한번 들어볼게요. 팔과 가 지읒 치읒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따라 읽으십시오. 1번 전동차 전동차, 전동차 트레인. 전동차 2번 승강장 플랫폼, 승강장. 승강장 승강장 3번 춤을 추는 댄스. 춤을 추는, 춤을 추는. 4번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는 뭐 산책하는 산책. 길이에요. 산책. 산책은 뭐 워킹 스트롤이죠. 산책. 로는 웨이. 로드예요. 로드. 웨이. 그래서 산책, 워킹 트레일, 뭐 워킹 로드, 산책로. 나 듣고 따라하십시오. 나 듣고 따라 하십시오. 이거는 라디아 A, 크리스탈 B 읽어볼까요? 시간은 2주. 2주, 네, 2주쯤 걸립니다. 근데 다시 오시겠어요? 아, 그때. 그때 오시겠어요? 응? 그때 다시 오시겠어요? 오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다된 거예요? 네, 오늘은 다 됐어요. 시간은 2주쯤 걸립니다. 그때 다시 오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다된 거예요? 네, 오늘은 다 됐어요. 시간은 2주쯤 걸립니다. 2 weeks. 그때, after 2 weeks. 그때 다시 오시겠어요? Come again. 그럼 오늘은 finish 다된 거예요? 네, finish 다 됐어요. 다 되다, finish. And writing까지 해보죠. 다 듣고 쓰십시오. 1번.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너무 길죠? 휴대전화는 뭐뭐뭐 뭐뭐뭐 먼저 뭐뭐뭐 뭐뭐뭐뭐뭐 것이거나 읽거나 전전 키거나. 거나 정동으로 해주세요. 해주시겠어요? 해주세요? 오케이, 굿. 혹시 해주세요? 크리스탈 뭐 있어요? 휴대전화는? 휴대전화는 뭐뭐뭐 주시거나 주시거나. 맞아요. 정동 와이프 정동 이동을 뭐 만약 이동으로 해. 한번 더 들어볼게요. 주십시오. 주셨어요?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진동으로 진동으로. 전화 그거 핸드전화는 전화?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그것이구나. 전원을, 아, 전원. 전원이 파워예요, 파워. 아, 전원을 꺼주세요, means, turn off. off. 전원을 꺼주시거나, please turn off power or 진동으로 해. 주시겠어요? 너무 길네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주세요. 진동으로 해주세요.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2번. 2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를 행동을 하지 맙시다. 피해를 행동 행동을 하지 하지 맙시다. 맙시다. 굿. 다른 사람에게 피해, 데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다. give damage,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조심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finish. 우리 석강 3A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 클래스에는 리뷰 페이퍼 있죠? 네. 리뷰 페이퍼 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2B 시작하겠습니다. 서강 2B. So please prepare. 네. 아, 3B죠, 3B. Sorry, 3B.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